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키우고 있는 삭소롬이라는 아이예요. 꽃이 엄청 돌아가면서 뱅뱅 돌아가면서 다 꽃을 달아주고 있는 삭소롬이에요. 이 아이를 제가 진짜 어린 요런 가지 하나 분양받아서 나눔받은 거죠. 우리 친구님한테. 꽃 친구님한테. 그래서 제가 그걸 키워서 얘를 또 다시 삽목해서 이렇게 키우니까 삽목해서 키우는 애가 더잘 크는 것 같아요. 원래 온 아이보다. 그래서 오늘 이 아이를 이게 거리 분해, 분갈이 해주려고요. 제가 여기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널찍하고 큼직한 다이소 2,000원짜리 다이소 너무 광고가 심한가요? 여기 2,000원짜리 화분에다가 여기 배수층 이렇게 있어요. 여기다가 옮겨서 대롱대롱 빨래 건조대에 빨래 건조대에는 빨래가 안 널리고 요즘은 화초걸이를 그러죠? 화초걸이대로 많이 사용하시죠? 그래서 제가 밑에 배수층을 충분히 깔아줄게요. 난석, 제가 있던 난석. 이 화분은 이렇게 푹 중랑이 이렇게 좀 파졌어요.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떼가지고 여기다 난석을 깔아볼게요. 이렇게 좀 큼직한 곳에는 제가 난석을 깔고 조금 작은 분들은 그냥 거의 마사나 굵은 마사를 이용해서 배수층을 만들어준답니다. 난석이 괜찮은 것 같아요. 굉장히 가볍고. 여기다가, 이 아이가 좀 조심스러워요. 꽃을 많이 달고 있어가지고. 어떻게, 쏙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. 이제 한번 해볼게요. 쏙 빠져나오길 바래요. 담고 여기다가 옆에다가 흙을 흙만 좀더 채워줄게요. 오, 꼬리 볼까요? 밑에. 밑에 다져진 부분 제가 조금 긁어내야 되겠어요. 배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. 이게 딱딱해요, 밑에가. 그 부분만 살짝 이 딱딱한 부분만 긁어내고 그대로 흙만 채워주겠습니다. 저는 일반 분갈이용 상토에다가 제가 그냥 펄라이트 제가 따로 사가지고 조금 더 섞어서 분갈이하고 있습니다. 다육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더 배수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. 그래서 꼭뭐뭘 펄라이트를 좀더 섞어줘야 될것 같은 이렇게 많이 섞었어요. 제가 펄라이트를. 보통 상토 사면 펄라이트가 많이 안 섞여 있더라고요. 보통은. 근데 제가 여름에 특히나 여기 베란다다 보니까 배수나 통풍 이런 게 굉장히 신경 쓰여요. 그래서 제가 좀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. 이 화초들이 정말 중요한 게 배수나 통풍이거든요. 그래야 병도 안 생기고 통풍이 잘 돼야지만.
이 포실포실한 느낌 있잖아요. 꽃을 심으면서 완전히 뭉쳐지면 그만큼 배수가 잘안 된다는 뜻이겠죠. 이렇게 흙을 골고루 또 채워주고요. 이 다육맘들에게는 이 상토 자체로만 하는 게 굉장히 낯설어요. 워낙 다육 심을 때, 뭐, 거칠게 흙들을 거칠게 쓰니까. 그래서 또 마감토도 이렇게 꼭 해줘야 되고, 습관처럼 그런 거 있죠. 이 마감토는, 이 화초들에게 마감토는 좀물줄때좀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, 뭐 상토가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붕 뜨잖아요. 물들 줄 때도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마감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깔끔해 보이기도 하지만요. 입장에 흙이 직접 닿는 것보다 또 마사가 닿는 게 오히려 나을 거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. 제가 물을 요즘 팡팡 주고 있습니다. 꽃 핀다고 물을 팡팡 주고 있어요. 여기 택도 제거해 줄게요. 택.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시원해졌을 거예요. 이 아이가 그 속에 갇혀 있는 것보다. 꽃이 조금 지고 나면 또 삽목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, 꽃이 너무 많이 달려있어가지고, 제가 삽목하기가 좀 미안해요. 요런 거리도, 거리도 같이 달려있거든요. 이 분에. 어이쿠, 미야. 꽃잎을, 이쁜 꽃잎을 두 개나 떨어뜨렸네. 미안, 미안. 약간 넓어진 집에서 더 예쁘게. 진짜 꽃대 많이 나왔죠? 꽃대 안 나온 잎, 여기 이렇게 입장과 이거, 입 사이에서 이렇게 꽃이 나와요. 요렇게. 너무 신기하죠? 이렇게 꽃이 나온답니다. 진짜 사이사이마다 다 꽃대가 나왔어. 예뻐요.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